안녕, 나왔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일기차례는 아픈 친구들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예수님이 집에 안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 계십니다.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많아서 집이 꽉 찼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만은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도 사람들이 저기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계신 동을 비밀로 뚫어내자. 예수님 누워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지붕을 뚫고 냈어요. 구멍이 뚫은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로 아들을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제발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친구들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었대요. 친구가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픈 친구를 돕게 되어 기뻐졌어요.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네, 다 낫다. 아픈 친구가 일어났어요.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은 대서 걸었어요. 이젠 아픈 친구도 안 왔어요. 아팠던 친구가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친구는 자신의 누워있던 자리를 펄쩍펄쩍 그리고 예수님을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데려온 사람들은 기뻤어요. 모든 사람들 놀라며 하느님께 찬양 들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는 일을 잘하는 또 마태는 자신을 원하는 돈을 몸은 모두 가졌어요. 마태는 나라에서 돈든 거리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마태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아이고.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바치는 돈이 거둘 때 나라에 진짜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의 돈을 갖고는 일을 했거든요. 마태는 자신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를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러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게로 와서 나를 위해 일해라.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도 돈을 많이 벌것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마태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것 같겠어요. 내가 해야 할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따르는 일이 하느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일하면 자신의 자신도 행복하게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트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들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리셨어요. 그러자 마트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되었어요. 또 있어줄게요. 예수님을 하실 수 있는 좀 봐.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을 따르던 마트는 더 있었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나더니 베드로가 안드레는 형제들 야고보가 형제에 따라갔어요. 빌립과 바둘레는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도마는 알피를 아들 야고보 시몬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베베야 가는 유다는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나랑 같이 호수 건너편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에 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같은 가는 것이 좋았어요. 곧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자꾸 세차게 불었어요. 배 물레 위에서 마구 흔들었어요.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찼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졌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집어오리를 그쪽에서 빠르지라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어요. 예수님의 세찬 바람이 땅을 맘말랐으며 그만 하나님 바람을 홍대 주셨어요. 그러자 배는 그쳤어요. 아래 위로 높게 치던 파도도 멈추었어요. 배도 아래를 밀고 흔들렸던 것을 멈추었어요. 봤어?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물었어요. 하나님은 아직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들이 말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 마가복음 5장. 제발 저희 집에 와주세요. 이야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 어른 딸이 죽어 가고 있어요. 그 아기는 손에 얻어 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어부난 간절한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이로가 함께 가셨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의를 싸워 밀면 따라왔어요. 그 중에 12년 동안 아픈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가진 돈을 치료비를 다 썼어요.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은 틈틈이 끼어 예수님은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어떤 손이 되었어요. 그 여자 바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자기에서 병을 고치는 힘이 나가는 것을 느껴지고 아주머니가 되어 계실 때가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늦었어요.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언은 너무 슬펐어요. 아이언은 너무 슬펐어요. 이하로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아이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집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끊고 있는 슬퍼 보였어요. 이야기가 너무 슬펐어요.
조그만 아이를 일찍 왔던 우리 아기가 살아날 텐데 딸이 죽었구나. 야이요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가고 있는 거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방에 나가시오. 예수님이 모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가 멍청이 제자지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녀라 일어나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12살이 소녀가 즉시 일어났어요.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아이가 먹을 건좀 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웃음을 보는 일 놀랍고 기뻤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렸는데 어땠어요? 괜찮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